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FWC 좀 하나쯤 갖고 계시면 축구 땀창 뽕 뺄 수 있는 슈즈, 레더 슈즈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브랜드 킴치, 신상 나오면 내가 리뷰해 줘야죠. 할인 뚜까랑 저한테 이제 약간 사명감이랄까요? 신상은 어떻게 한다? 뚜까뚜까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앞에 내놓는다. 기존 할인에 스토커즈 추가 20% 할인까지 야물딱지게 받아왔으니까요. 킴치 신상품들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이번 시즌 제가 예쁜 양말과 매칭한 룰은 에이프입니다. 색감 미치지 않았어요? 이태리 소가죽 스웨이드로 부들부들 소프트한 터치감에 포근한 텍스처감까지 FW 감성 싹 놔주고, 가죽 자체가 야들야들하되 탄탄함은 있어 발등을 서포트해주는 착화감도 좋았고 승열 방수까지 된대요. 살짝 납작하면서 적당히 와이드한 강낭콩 쉐입으로 마냥 뽀짝한 느낌보다는 적당한 쉐입감이다. 사이드로 벨크로가 디자인 포인트 겸 사이즈 피팅감을 살짝 수정할 수 있는데, 뮬을 신다 보면 여기 발등 가죽이 아주 살짝 늘어나는데 그게 은근 착화감을 거슬리게 한단 말이죠. 그 작은 미세한 차이를 얘가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디자인적 포인트로도 마음에 듭니다. 너무 밋밋하지 않잖아. 인솔에는 오스라이트 폼이 들어가 적당히 푹신했고, 미끄럼 방지 기능에 아웃솔까지. 굽은 4.5cm로 뮬치고 키높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신었을 때 불편하지 않고 육안으로 봤을 때 키높이가 과해 보이지 않아 숨은 포인트. FW 시즌 포근하게 활용하기 좋을 바닐라와 묵직하게 톤 다운된 다크 초코, 그리고 산뜻함을 더해줄 애플 그린까지. 요거 컬러면 굉장히 달콤하네. 그리고 전 밑창까지 톤톤을 시켜준 게 진짜 좋았어요. 슈즈가 적당히 볼륨감 있어서 세미 와이드와 함께 매칭해도 신발이 기죽지 않잖아요. 체크셔츠 같은 아이템을 활용한 가을 감성 코디에도 활용 가능. 특히 와이드 팬츠랑 궁합이 좋기 때문에 요즘 감성 잘 맞는 거지. Stalkers. 이제부터는 더비 네 종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얼핏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이 세상에 같은 더비 없거든요. 제품마다 가죽, 가공법, 쉐입감, 작은 디자인적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옷장에서 최적화된 더비는 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마린입니다. 이름처럼 미해군 더비를 재해석한 제품입니다. 베이비 카프 레더로 뭔가 푹신하면서 부드러운 듯 탄탄한 가죽 덕에 발을 촥 감싸주는 느낌이 좋았고, 적당히 매끈한 질감에 은은한 광택감, 과하지 않게 돌아줘서 되게 세련되면서 정돈된 느낌입니다. 얇은 라인은 적당히 여유있게 빠져주면서 앞코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라운드토 형태라 기본으로 활용하기 아주 좋은 쉐입이에요. 인솔에는 적당한 쿠션이 오솔라이트 폼이 들어가지고, 아웃솔에는 킨치에서 개발한 부자재로 접지력 좋고, 깨알 킨치 디자인인가? 원래 군대에서 따온 디자인들이 디테일적으로 좀 투박한 느낌이 많은데 얘는 좀 트렌디하고 모던하게 잘 해석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이라 미니멀 남친룩, 깔끔한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딱이겠네요. 지금 할인할 때 가격도 좋은 편이라 사회 초년생분들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슬랙스를 활용한 직장인 스타일, 깔끔 단정 모던한 느낌에는 요 친구가 정말 최고인데요. 깔끔한 느낌이라서 세미포멀한 룩에도 활용하시면 예쁠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써밋입니다. 말가죽 더비인데 이 가격? 사장님 감사합니다. 말가죽으로 탄탄한 듯 적당히 야들 유연하고, 앞서 보신 제품이 매끈한 느낌이라면 얘는 확실히 에이징된 듯 꾸깃꾸깃하고 러프한 느낌의 질감. 그래서 광택감도 뭔가 쨍하기보다는 빛바랜 느낌으로 빈티지하게 돌아주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여유있는 라운드토의 형태로 빠져주면서 발등 부분이 주름지고 앞코가 살짝 올라와주는데, 요게 빈티지한 감성 포인트. 인솔에는 오솔라이트에 뒤꿈치 에바 인솔까지 더해져 착화감 좋았고, 아웃솔에는 마찬가지로 자체 제작 소를 더해줘서 미끄럼 걱정 없다. 굽은 무려 5.5cm로 키높이가 이렇게 높은데 착화감 좋은 거 정말 잘해. 요건 깔끔한 룩에도 매칭할 수 있겠지만 확실히 데님, 면팬츠, 깔끔 캐주얼한 착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가죽인데 할인가 좋잖아요. 슈즈처럼 은은하게 워싱이 들어간 빈티지 클래식한 제품들과 함께 매칭해주면 그 맛이 더 사라지고, 또 요렇게 감성 캐주얼 룩과도 매치하기 아주 좋아요. 요즘 트렌드의 감성 더비로는 요 친구가 최고. Stalkers. 다음은 플로우입니다. 이태리 소가죽으로 보여드리는 더비들 중 가장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가죽이라 신었을 때 내 발에 맞춰 감기는 느낌이 좋았어요. 이 제품도 앞서 보신 제품과 비슷하게 에이징된 듯 꾸깃꾸깃 러프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매트한 듯 은은한 광택감까지 돌아줍니다. 발등 부분 굵직한 주름이 딱 잡혀있고, 앞코가 약간 올라와주어 빈티지 에이징된 듯 맛 잘 살려줬고, 라스트가 앞서 보신 제품보다 조금 더 얄쌍한 듯 길게 빠져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맛이 좀 더 살아있다 할까요? 파이볼 디자인의 더비 슈즈라 확실히 빈티지한 무드의 클래식, 아메카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인솔에는 오솔라이트 폼을 사용해서 푹신푹신하고, 아웃솔에는 미끄럼 방지 기능 챙겨주는 센스. 힐은 4cm로 키높이 효과도 적당히 챙겨줬어요. 먼저 딱 생각난 게 베이지 코튼 팬츠에 셔츠의 클래식한 조합. 요 슈즈가 담백함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느낌. 또 슈즈의 빈티지한 감성을 살려서 이런 아메카지 스타일링에도 완전 찰떡입니다. Stalkers.
마지막은 타임리스입니다. 호두방 가죽, 말궁둥이 가죽, 비싼 가죽. 요건 정말 이름처럼 평생 구두, 평생 친구가 되어줄 녀석. 물광 피부처럼 매끈한 가죽 질감이 역시나 분해 뿜뿜 호두방이네요. 다른 가죽에 비해 확실히 오랜 시간 변형, 늘어남, 주름 현상이 없어서 진짜 오래오래 신을 신발로 영입하신다면 요게 좋아요. 후디어 웰트 공법을 사용했는데 클래식하면서 손이 많이 가는 방식으로 내구성, 착화감, 습기 배출까지 챙겨주면서 창이 다 닳더라도 앞뒤 창을 싹 교체할 수 있어서 가죽 가피만 잘 관리해준다면 경제적으로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리얼 레더 슈즈 길게 길게 보자고. 전체적인 쉐입은 앞서 보신 제품과 거의 비슷한 쉐입감으로 적당히 여유있게 빠지면서 너무 드레시하지 않은 5홀로 들어가주면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유행도 타지 않을 클래식한 쉐입감이에요. 인솔에는 옵솔라이트 폼으로 살짝의 쿠셔닝 챙겨줬고 아웃솔은 홍창으로 마무리. 굽은 4cm로 적당한 키높이도 챙겨줬습니다. 소개드린 제품들 중 가장 가격대가 있지만 탄탄하고 내구성 좋은 가죽과 공법, 유행 타지 않을 더비로 좀 오랫동안 평생 신을 더비 찾아볼래 하시는 분들 요거 할인할 때 가져가세요. 호두바니 원래 비싸. 요 친구는 이름처럼 타임리스한 그런 룩, 클래식한 기본템들과 매치했을 때 진가를 발휘하고 이외에 클래식 캐주얼한 코디라면 어디든 잘 붙습니다. Stalkers. 요 네 가지 더비 궁금하실까봐 비교샷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구매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요런 게 좀 있어줘야 속 시원하게 비교가 되거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킨치 신상 슈즈들을 오쇼와 함께 할인 특가 해봤는데요. 슈즈 딱 제대로 된 거 하나만 드려도 FW 시즌 코디가 조금 편안해지거든요. 내 옷장에 있는 아이템들과 잘 어울릴 제품 찾으셨다면 할인받고 지금 겟하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브랜드 신상 할인 특가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